안녕하세요, 이전 기자입니다. MWC 2024 현장에서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시회답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몰려있는 이곳 3관이 핵심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거의 모든 전시관에 녹아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퀄컴입니다. 오늘은 MWC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 퀄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퀄컴은 그 옛날 애니콜 전화기의 CDMA 스테커로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반도체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 3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전 세계 AP 시장 점유율 40%의 압도적인 시장 1위 기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칩만으로 인공지능을 연산하는 온 디바이스 AI가 대세가 되면서는 퀄컴의 지배력이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온 디바이스 AI를 지원하면서 많은 테크 기업들의 최신 디바이스에 이 칩이 탑재가 되고 있죠. 이번 행사에서도 삼성, 샤오미, 아너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 전시관에서 앞세우는 플래그십 제품의 설명에는 늘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등장합니다. 아너 매직 6 프로, 오포 X7 울트라, 샤오미 14 프로 등에서도 스냅드래곤 탑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 해외판에도 스냅드래곤이 들어갑니다. 애플이폰의 개념을 들고 나온 도이치텔레콤의 T폰 역시 퀄컴과의 합작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이제 퀄컴 칩 탑재가 명품 스마트폰 인증 마크처럼 된 분위기죠. 반대로 퀄컴의 부스에는 퀄컴의 협력사인 각 제조사의 최신 스마트폰을 한 대 모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스마트폰 백화점, 스마트폰 박물관을 방문케 합니다. 현장에서 보기에 퀄컴의 부스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을 돌아보고 나면 퀄컴의 저력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행사를 앞두고 외신에서는 퀄컴에 대해 스마트폰에 생성형 AI를 집어넣은 회사라거나 반대로 인공지능을 데이터센터에서 끌어낸 회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중요한 회사라는 평가이죠. 물론 온 디바이스 AI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AI를 위한 하드웨어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한 스냅드래곤 X80 5G 모뎀입니다. 세계 최초의 AI 5G 모뎀 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초저지연 인공지능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퀄컴의 지배력은 스마트폰용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PC, XR, 자동차, 가전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퀄컴은 랩톱에서의 온디바이스 AI 지원을 위한 PC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내놨는데요. 무려 130억 개 매개변수를 보유한 AI 모델을 클라우드 연결 없이 연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 델, HP, 레노버 등이 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XR 시장에 있어서도 퀄컴은 빼놓을 수 없는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V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 시리즈에 퀄컴의 XR 전용 칩 스냅드래곤 XR2가 탑재되고 있고요. 삼성과 구글이 개발 중인 MR 디바이스에는 차세대 칩인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2세대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간 컴퓨팅에 있어서도 퀄컴은 애플의 반대 진영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죠. 이외에도 퀄컴은 자동차, 가전, IoT를 비롯해 온 디바이스 AI가 가능한 모든 곳에 칩을 탑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이 될 준비를 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비전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MWC에서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칩에서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LLM까지 공개했습니다. 바로 퀄컴 AI 허브입니다. 스냅드래곤 칩을 기반으로 한 퀄컴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75개 이상의 AI 모델을 제공해 개발자의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죠. 그러니까 테크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탑재된다면 퀄컴이 제공하는 AI 모델 맞춤 세트를 활용해서 더욱 편리하게 그 위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퀄컴은 인공지능 모델을 자체 개발하기도 합니다. 퀄컴의 인공지능 연구 조직인 퀄컴 AI 리서치는 이번 행사에서 세계 최초의 온디바이스 AI용 대형 언어 및 비전 비서 로라를 선보였습니다. 로라는 온 디바이스 AI 환경에서도 텍스트와 이미지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데이터 동시 입력이 가능하고 또 빠른 응답 속도로 대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멀티턴 대화가 가능한 패러미터 60억 개 이상의 대형 멀티모달 모델인데요. 현재는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대형 멀티모달 모델은 로라가 유리하다는 게 퀄컴의 설명입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먼저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PC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MS의 코파일럿보다도 먼저 PC에서의 온 디바이스 AI 비서를 구현하는 것은 퀄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퀄컴은 이제 LLM과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공간 컴퓨팅 시장 모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가 되는데요. 애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조사에 칩을 공급하면서 더욱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자사의 칩을 탑재하는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까지 풀스택으로 하고 나선 것인데요. 마치 AI 연구를 위한 GPU를 공급하고 개발 환경까지 마련해주는 엔비디아와 같은 코스를 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기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되어 있듯이 기업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스마트폰의 두뇌에 퀄컴의 AP가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두 기업의 전략이나 비전이
더욱 닮아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MWC 현장 어디에나 녹아있는 기업 퀄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스냅드래곤을 비롯한 퀄컴의 칩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많이 탑재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 이처럼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지는 이곳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칩 기업에서 확장하고 있는 퀄컴의 자세한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는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현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